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재명 때문에 미쳐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양산의 어느 어르신과의 인터뷰를 전해드릴 건데요. 3월 9일 이재명 후보님의 낙선으로 그날 이후 낙심하며 멘붕의 세월을 보내던 차에 페이스북에 5년 전 과거의 오늘이라는 창이 뜨며 이 영상이 올라오더라고요. 5년 전인 2017년 3월 27일 당시 19대 대선 더민주당 대선 후보 호남 경선에서의 현장 인터뷰 영상을 제가 페이스북에 업로드하며 이재명 후보님의 19.4%는 단지 돌풍의 시작일 뿐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다오의 심정으로 이재명 이재명 표를 줄게 희망다오의 주문을 외치며 이재명 후보님을 응원했었는데요. 당시 현장에서는 오마이TV의 박정호 기자님께서 경남 양산에서 오신 한 어르신과 인터뷰를 가졌었는데 이재명 후보님에 대한 어르신의 팬심이 보통이 아니시더라고요. 짧은 영상이지만 저는 엄청난 감동을 받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과 어르신의 팬덤을 공유하고자 페이스북에 게시를 했던 것이고요. 이번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님이 아쉬운 석패를 했지만 또다시 5년 후를 기약하며 어르신의 팬심을 전해드리고자 인터뷰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이재명님의 팬이시라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 만약 안티팬이시라면 부디 마음을 여시고 양산 어르신의 팬심이 얼마나 진정하고 간절한지 느껴보시기를 마음 다해 바라보고요. 짧은 인터뷰 시작합니다. 양산? 예. 경남 양산. 경남 양산에서? 예. 어느 멀리서 오셨네요. 아니, 어떤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아니, 국내에서 국내 가는데 뭐 어때요? 이재명 시장을 열심히 취재하기 위해서 달려오셨나 봐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미쳤는데? 왜 이렇게 미치셨어요? 공정과 불공정, 불공정에 대해서 명쾌하게 네.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것을 네. 청산시킬 수 있는 소신과 네. 의지와 지금까지 해온 모든 어려운 일들을 실천한 네. 그 경력, 그 자체로서 네.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믿게 됐어요. 아, 그래요? 그럼 최근에 좀 이재명 시장을 알게 되고 지적이 되신 건가요? 한 5개월 됐어요. 5개월? 예. 네. 그런데 이 짧은 시간 안에도 이재명 시장이 어떤 분인지 알고 지지를 확실히 하게 됐다. 나는 25년 전에 네. 이 나라 꼬라지가 더러워서 네. 외국 이민 갔는데 네. 잠깐 들어왔다가 보니까 네. 이 인간이면 내가 인생을 그려도 되겠다 싶어서 국적을 다시 회복해서 네, 네. 이재명 시장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에 네. 이민 간 친구들 다 도로 될 거라고. 아, 그렇군요. 25년 어디 이민 다녀오셨어요? 뉴질랜드요. 뉴질랜드? 네. 아니, 뉴질랜드 살기 좋지 않나요? 살기 좋지만은 네. 내 나라가 한 사람 때문에 살아난다면 내가 좀 더러운 나라 살 수 있지. 앞으로 희망이 있잖아. 알겠습니다. 정말 의지가 확고하신데요. 오늘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광주의 시민들이 네. 정신이 먼저 간자들의 피를 잊지 않았다면 네. 승리는 진실을 밝혀줄 사람, 청산할 사람을 반드시 뽑았으리라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디 다음 대선에서는 이재명님이 대한민국의 온 국민을 위해 일하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보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